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FC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법원이 부산세계로교회가 부산시와 강서구청을 상대로 신청한 행정명령집행정지 가처분을 기각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15일 오후 5시 40분경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부산일보는 이날 오후 6시 인터넷판을 통해 부산 강서구 세계로교회와 서구 서부장로교회가 부산시와 강서구청과 서구청을 상대로 신청한 행정명령 집행정지 가처분을 각각 기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동매체는 법원이 코로나19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 건강이라는 공공복리가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판시한 것으로 전했습니다. 앞서 14일 진행된 집행정지 신청 관련 신문에서 교회 측은 코로나 시대에서도 종교의 자유와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부산시와 지자체는 국민 생명과 신체 보호라는 공공복리를 위한 조치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날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는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손 목사는 모든 것들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지난 1년 동안 한국교회는 정부 방침에 따라 최대한 방역에 협조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그러나 국가는 너무나 형편성에 어긋난 방역으로 교회 구성원들에게 한 번도 의논하지 아니하고 지난 한 해 동안 감염병 수칙을 4번이나 변경하면서 교회를 압박하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손 목사는 교회가 폐쇄되었지만 예배는 결단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여 주목을 끌었습니다. 그는 교회가 폐쇄되었지만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잔디밭에서 공원에서 바닷가에서 모여 예배를 드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손 목사는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는 교회는 폐쇄하고 1200명이나 확진자가 생긴 동부구치소는 누가 처벌받거나 폐쇄된 적이 있느냐고 물으면서 세계로교회 구성원들은 철저히 방역을 준수하면서 이번 주일에도 교회당 앞 잔디밭에서 예배를 드리겠다는 입장을 밝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세계로교회 행정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수고하신 재판부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 세계로교회는 재판부의 어떤 내용 때문에 기각된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모든 것들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지난 1년 동안 한국교회는 방역에 협조하면서 정부 방침에 따라서 최대한으로 방역에 협조를 했습니다. 10만 명 모이는 교회도 20명 모이라고 하면 모여서 방역에 협조를 했고, 만 명 모이는 교회도 20명 모이라고 하면 모여서 방역에 협조를 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한국의 8만여 교회 대부분 98%는 이 방역에 협조하면서 왔지만은, 그러나 국가는 너무나 형평성을 결여하면서 교회 구성원들에게 한 번도 언언하지 아니하고 지난 한 해 동안에도 감염병을 4번이나 변경하면서 교회를 압박하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 왔습니다.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은 오늘날 같은 이런 일이 있을 때에 바로 이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헌법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독재 시절에는 안보로 이유로, 경제를 이유로 사람의 인권과 표현의 자유와 집회 결사와 종교의 자유를 억압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영국이나 미국이나 프랑스는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예배를 인정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일이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를 결단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는 폐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저 잔디밭에서, 공원에서, 바닷가에서 모여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은 교회는 폐쇄하고 1200명이나 확진자가 생긴 동부구치소에 누가 처벌받았거나 폐쇄된 적이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몇 년 전에 방역은 국가의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98%의 교회가 협력을 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너무나 차별적으로 이렇게 대하는 것은 결단코 우리가 수긍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세계로교회 모든 구성원들도 철저한 방역을 지키면서 집에서 혹은 직장에서 혹은 현장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일을 결단코 중단하지 않을 것이고 이번 주일에도 저들은 이 잔디밭에서 철저한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회가 방역에 수고한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 또 교회가 하나 되고 국민이 하나 되도록 국민은 교회 협력을 구하고 교회는 국가의 협력함으로 코로나를 극복하는 이런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CFC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